지원센터 구기 기자단 최가은, 예빈입니다. 아, 요즘 코로나 때문에 기자단 분들이랑 못 만나서 너무 아쉬웠는데 이번 기회로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네요. 그러니까요. 저희가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저희끼리 다 같이 놀러도 갈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아쉬워요. 그래도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좋습니다. 저도 너무 좋습니다. 그러면 오늘 대결은 어떤 주제로 진행되는 건가요? 알려주시죠. 오늘 할 대결은 핀자라의 대 피말몬입니다. 제가 드린 미션을 보고 각자 역할에 맞춰서 수행해주시면 됩니다. 근데 핀자랄이랑 피날못이 뭔가요? 저는 알 것 같은데요? 핀자랄은 핀데크를 잘 아는 사람이고 피날못은 핀데크를 모르는 사람 아닐까요? 똑똑해 역시. 감사합니다. 핀자랄을 뽑으시는 분은 핀테크를 최대한 활용해서 미션을 수행해주시면 되고 피날못을 뽑으신 분은 미션 중에 핀테크 서비스를 활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. 아, 근데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핀테크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. 예빈님이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? 아, 그럴까요? 핀테크는 금융과 IT를 접목시킨 것으로 어려웠던 금융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편리하게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. 대표적인 예시로 모바일 뱅킹이나 앱카드를 줄 수 있죠. 정말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? 그럼 혹시 각자 맡고 싶은 역할 있으세요? 저는 요새 핀테크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핀자를 뽑고 싶은데요. 제가 피날못 뽑으면 진짜 질것 같아서 두려워요. 저는 뭐 둘 다 괜찮지만 저는 핀자랄 뽑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도. 그러니까요. 아, 저는 바로 앞에 있는 거 묶였습니다. 괜찮아요. 저는 만족스럽습니다. 아, 아닙니다. 오히려 좋아요. 아날로그 최고. 네,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. 저는 핀자랄 뽑았어요. 핀잘못입니다. 아, 진짜 이번 미션의 결과가 벌써부터 보이네요. 그러면 첫 번째 미션 주시죠! 아, 그 카페 여기서 꽤 멀지 않나요? 저는 자전거 타고 가겠습니다. 자전거 가져오셨어요? 누가 자전거를 요새 들고 다닙니까? 이제 어플 예약하면 이렇게 딱 되죠. 씩씩. 다리 왜 이렇게 더워. 아, 저 내가 더 눕겠네. 아, 힘들어. 자전거 예약 완료. 음료수 넣어 주문 완료. 이제 자전거 찾으러 가볼까요? 저는 벌써 미션 다 끝났습니다. 아니, 커피가 벌써 나왔어요? 아니, 커피가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. 요새 누가 커피 기다립니까? 저는 이제 다른 거 타고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가 볼게요. 언니! 갈 때는 뒤에 태워드릴까 좀 힘들어 보이시는데. 아니요, 괜찮아요. 커피랑 잡으러 건강해지면 지를게요. 아, 오케이. 감사합니다. 아, 오케이. 아, 진짜 드디어 도착했네. 아, 근데 내 앞에 64명이나 있잖아. 언제 기다려? 이미 진 미션 아니냐고. 아, 진짜 지금 예빈님 언제 오는 거예요? 지금 시간이 몇 분이 지났는데. 아, 죄송해요. 아, 죄송합니다. 밖에 너무 더웠어요. 네, 그래 보입니다. 아, 저는 너무 평화롭게 잘 갔다 왔어요. 여러분, 첫 번째 미션 잘 수행하셨나요? 아, 그럼요. 지금 예빈님 기다리느라고 지금 다 먹었어요. 거의 한 반을 먹었어요. 아, 진짜 저도 더 죽는 줄 알았다고요. 다음 미션은 제가 이길 거니까 기대하시죠.
그럼 다음 미션 드리겠습니다. 다들 중국어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? 그럼요. 제가 온도가 무려 45도입니다. 이게 너무 쉬운 미션인데요? 아, 사실 저는 해본 적은 없는데 일단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. 아, 그리고 간편 송금 서비스도 다 핀테크 서비스인 거 알죠? ATM기 꼭 가셔야 되는 거 주의하세요. 아, 여기서 또 아날로그 최고. 근데 언니 사기는 안 당하게 조심하시라고요. 아, 진짜 좀 불안하긴 하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저는 일단 책 거래를 하기로 했습니다. 저는 내일까지 택배로 보내주신대요. 언니 혹시 아직도 검색 중이신가요? 설마? 잠깐만요. 지금 부담 주지 마세요. 저는 좀 이렇게 꼼꼼하게 찾아보고 하는 편이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하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시죠? 저는 이거 너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제 온도가 45도라고요. 온도 그게 중요한 거 맞죠? 네, 맞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A few moments later. 자, 이제 스튜디오로 돌아왔습니다. 그러면 저희 이제 택배 박스를 각자 꺼내볼까요? 네. 근데 제가 좀 불안한 게 있는데 박스 포장 상태가 좀 좋지가 않더라고요. 이게 약간 3년 된 택배 같은데요? 써보는 게 온 건 아니겠다. 저는 저 제 판매자님 믿습니다. 전 역시 온도가 45도라 그런지 아주 깨끗하고 판매자분께서 아주 매너가 좋으시겠다. 깨끗한 박스에 보내주셨네요. 근데 모르죠. 아직 모르는 일이니까. 진짜 불안하긴 하지만 네. 그럼 이제 까볼까요? 자, 이제 그 저는 핀테크 앱에 도움이 있었습니다. 앱에서 자동으로 의심되는 계좌인이 주의하라고 알림이 뜨더라고요. 그리고 경찰청이랑 더치트랑 협력도 해서 더욱더 신뢰가 갔습니다. 아, 진짜요? 저도 미리 알았다면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. 근데 만약에 초범이거나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그런 경우는 어떻나요? 아, 또 다 방법이 있죠. 1회에 한정해서 50만 원까지 보상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. 결과를 다 아실 것 같긴 한데 오늘의 우승자 발표해보겠습니다. 우승자는 핀자랄 최강입니다. 인정합니다. 핀을 모수고 살아가기엔 이 세상은 너무 혼나나요. 그럼 이번에 하신 미션에 대해 간단하게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. 이런 것도 핀테크로 활용했던 것이구나 했던 서비스도 있어서 신기했고 핀테크를 활용해서 괜찮게 하루를 살아가니 큰 불편함을 느꼈습니다. 그만큼 핀테크가 저희들의 일상에 잘 녹아있다는 것이겠죠? 더불어 평소 몰랐던 유용한 핀테크 어플과 정보들을 얻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 다시는 핀할 곳으로 살아가지 않겠어요. 아, 저는 개인적으로 매일매일 이용하는 거다 보니까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었는데 오늘 예빈이를 보면서 핀테크 서비스들로 인해 일상이 많이 편리해졌다는 것을 한 번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. 아무래도 핀테크 지원센터 기자반으로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들을 접하게 되는데 다 너무 일상에 필요한 것들이어서 한번 접한 뒤에는 그 전의 삶으로 돌아가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. 특히나 간편 결제 그리고 간편 송금 서비스들 제가 정말 사랑합니다. 두 분 다 많은 걸 느낀 하루네요. 그럼 여기서 저희는 오늘의 대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한국 핀테크 지원센터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려요. 구독과 좋아요. 안녕.